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올해는 좀 사연이 많습니다. 병원 들어갈 일도 많고, 나이가 이제 자꾸 먹어져서 그런가. 그래서 저희가 먹으려고 배추를 한 100포기 정도 심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한 열흘 정도 다녀오는 동안에 배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나비가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비는 낭만적이고, 호랑나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손톱만한 나비까지 다 있습니다만은 인간한테는 해충입니다. 해충. 그놈들이 배추밭에 왔다 갔다 하면 배추는 못 먹게 되는 겁니다. 배추 흰나방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열흘 만에 이렇게 어작이 났습니다. 열흘 만에. 지금 이 속에는 이제 저거 다시 하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배추를 심어놔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약통을 메고 살아야 됩니다. 농약통을. 그렇지 않으면 이 나비한테 완전히 그냥 점령을 당합니다. 나비한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비는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농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해충입니다. 해충. 해충 중에서도 아주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배추한테는. 그 열흘 만에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됐는데, 보통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자연산, 뭐,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농약이 있고 휘발성이 강해서 뿌리자마자 한 30분만 효과 있고 그 뒤에 날아가면서 이게 중화되는 그런 배추 농약이라든지 다른 과수 농약이라든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친환경 자재로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농약 값이 일반 농약 값의 몇 배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뿌리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길게 가봐야 3일인데, 그래서 이게 이 흰나비가 딱 오면 3일 있다 오면 또 알을 낳고 가면 그 알을 죽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충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알을 못 깨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올해 여름배추, 가을 여름배추부터 추석배추, 가을배추가 있었는데요.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이번 제가 우리 거 이것만 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느낌에 올해 가을철 배추도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도 또 중국산 수입해 오겠죠. 근데 중국산은 농약 규제가 우리나라보다는 뭐 거의 덜하지 않겠나. 고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배추가 깨끗합니다. 이제 저는 이걸 먹어도 관계없습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께서들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산 찾는데 그 생각을 조금은 바꾸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뭐 이렇게 사연이 많다 보니까 영상도 못 올리고 또 이제서야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 뭐 가수에부터 뭐 후지봉 나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추 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약을 못 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못 올리고 이런 제 사연이 많아서 몸이 좀안 좋아서 그랬는데, 나이를 먹어질수록 무언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